지금부터 영화 발이되기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영화 발이되기 언론배급 시사에 참석해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4일마트 나가서 오승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세원 감독님과 지대한 황설아, 황바울 전작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례대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맨 오른쪽에 자리 주시고요. 네, 꽃다발을 우리 잠시 후에 좀 전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시간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취재진 분들께 지금 좀 전에 선보였던 영화 발이되기는 아내와 딸을 잃은 무당이 25년에 걸친 피해 복수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리얼리즘 오컬트 호러로 오늘 9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이되기 감독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차례대로 지대한 네,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영화 발이되기에서 그 이 사단을 일으킨 원흉이죠. 예. 영화 발이되기의 차별학 역할을 맡은 배우 지대한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황설아 배우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이되기에서 이수연 역할을 맡은 배우 황설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황바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이되기에서 차신부 역할을 맡은 황바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지아 배우님. 네. 세계에서 면법사 역을 맡은 김지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인사를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세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이되기, 이 오컬트 호러라는 장르가 결코 흔하지만은 않은 장르인데요. 이 발이되기를 만들게 된 기획 의도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네,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오랫동안 저기 약간 좀 외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무속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중국의 그 우화량의 여신묘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고구를 숭배하고 거기 여신묘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라고 했죠. 그런 분이 잠들어 있는데 그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속에 관한 내용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구나 하는 데서 시작을 해갖고, 기획을 해서, 11월 달부터, 2020년 11월 달부터 해서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관심이 예전부터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옆에 앉아계신 네 명의 배우님들께 공통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영화를 또 우리가 찍었지만 이렇게 완성적으로 또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셨을 텐데요. 영화 촬영하면서 아니면 좀 전에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장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대사 또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대한 배우님부터. 아,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네. 계속 순서가 같아서요? 네. 저는 우선,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또, 감독, 이세원 감독님의 또 콜을 받아서, 그리고
지대한 선배님도 계시고 또 공정한 배우도 있고 또 바울이도 있고 황석은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또 작품에 대해서 대본을 먼저 이제 미리 받아봤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무속을 다루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작품을 보니 굉장히 그 무속의 그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샤머니즘을 찾아서 그 어떤 병적인 것보다 그 감독님의 의도가 굉장히 그 고증을 증빙으로 하면서 그리고 실제 이제 무당에 업을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의 자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관여를 해주시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그 편집 중간에도 사실 그 영화 전편을 잘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좀 보게 됐는데도 그 마지막 장면을 좀 급하게 또 다른 호출이 있어서 나가게 돼서 끝까지 또 오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저한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큰 작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상훈 감독님과 또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같이 힘있게 끝까지 그 남은 일정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시원 배우님께 저는 전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황바울 배우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또는 장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면 사실 가장 마지막 저희가 다 모여서 찍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저희가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네. 다들 근데 정장 입고 최대한 안 추운 마음으로 척하면서 열심히 진짜 찍긴 찍었는데 네. 새벽녘이 가니까 진짜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들 진짜 입에서 김이 나는데도 티를 안 내고 정말 열정적으로 다들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저도 더 집중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가장 좀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사라 배우님은 어떤 대사 또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정말 많은 장면과 대사가 있는데 저는 유독 그 원고명 아저씨를 수영이가 처음에 만났대. 아저씨? 네. 그때는 아저씨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만났을 때 저 수연이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이냐면 원래 그 첫 걸음 그 한 걸음이 가장 힘든 법이고 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결국에는 또 그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네. 외롭고 힘들겠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 대사가 그냥 저의 상황들과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소소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거창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되게 제 상황과 많이 닮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황설아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대사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같은 느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네, 마지막으로 지대한 배우님. 네. 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굿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강렬했던 것 같고 촬영하면서도 그게 저 되게 가슴에 와닿는 장면이었는데 뭐 영화 속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 굿하는 장면이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장면으로 강렬한 기억으로 지금 남고 있고요. 대사는 뭐 제가 대사 중에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뭐 이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와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세영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은 장편의 다큐멘터리 민족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작품과 그리고 이번 발이 되기는 극영화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장르를 작업을 해보셨는데 작업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공통적이라고 하면은 물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리얼리티를 추구하느냐 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바리대기 같은 경우에는 첫날 굿하는 장면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찍어라. 그것도 자르지 말고 그냥 이제 촬영 감독님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굿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갖고 촬영이 중단이 된 일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그거를 다 예상을 다 하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 박일환 선생님한테 실제로 그때는 이제 박일환 선생님이 안 하시고 이제 박일환 선생님이 제자분께서 하셨는데 등이라고 하나? 아, 하여튼간 이제 몸속에 자기도 모르는 뭔가가 이제 실려갖고 다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실 제가 의도한 게 사실 그런 거였어요. 아, 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놀래갖고 NG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컷을 하신 거예요. 모든 셋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좀 아쉽게 남아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요, 실제로 그 귀신을 이전에 보셨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존재를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귀신 봤으면 저도 차려야 되겠죠. 신당 찾아서 응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미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다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하느님도 하늘에 계시지만 저희는 숭배하고 기도를 올리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의지가 달려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지대한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전에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이세영 감독님으로부터 우리 지대한 배우님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배 배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 지대한 배우님 이제 데뷔 36년 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36년 차 배우로서 현장에서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킨다 하는 철칙이 있을까요? 네, 있으시다면. 예, 네. 저는 제가 배우를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배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열악하고 그래도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현장에 보면 되게 열악할 때도 있고 되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배우들이 그 힘든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짜증을 내고 배우들이 화를 내면 전 스태프들이 다 같이 또 분위기가 또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배우를 하겠다고 한 건 제 위에 선배님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멋있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 선배님을 보고 아, 저 선배님은 저렇게 힘든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한번 다짐을 했고 아직까지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지대한 배우님도 훌륭하신 선배님을 따라서 또 해오셨고 또 우리 지대한 배우님을 따라서 우리 다른 후배 배우님들도 네, 앞으로도 짜증내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피치보탈 사정으로 우리 원고명 역할을 맡았던 공정한 배우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평상시에 공정한 배우님과 친분이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바리대기 현장에서 느꼈던 공정한 배우의 모습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있으셨을까요? 예, 그 공정한 배우는 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본받고 싶은 배우이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배우죠. 그 공정한 배우랑은 단역 시절부터 저랑 같이 영화를 같이 했고 작품도 많이 했지만 그 친구는 매 작품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그 집중력이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파고들어가는 그 집요함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배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참 나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항상 부럽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되게 깍듯하고 또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라서 볼 때마다 항상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우리 또 공정한 배우님께서 이 이야기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황설아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황바울 배우님께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 바리대기는 더위와 추위가 공존했던 촬영 현장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황설아 배우님께서는요, 어떤 게 더 취약하고 힘들었었는지, 더위가 힘드셨는지, 추위가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더위랑 햇빛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평소에 운동하고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산속을 뛰어다니고 네. 도로를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촬영을 할 때 좀 많이 더웠는데 오히려 저는 정말 그때 재밌겠어요. 되게 운동할 시간이다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오히려 그때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반대로 영혼 결혼식 하는 촬영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또 새벽에 산속이어가지고 많이 추웠거든요. 그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그 상태로 계속 그 추위를 견뎌야 됐던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현명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네, 연기를 네 좋습니다. 우리 바리대기의 수연 역할은요 초반에는 아주 끔찍한 환영의 고통을 받다가 또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또 강렬하고 섬뜩한 모습을 표출해내는 등 감정 변화가 아주 큰 역할이었는데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황설아 배우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특별히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표현하기에 정말 되게 어려운 역할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대본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대본을 계속 읽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감독님한테 귀찮게 전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감독님과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장편 영화였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첫 영화인데 또 주연을 맡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싶으신지 포부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포부는 사실 이게 첫 작품인데 그 첫 주연 역할이 정말 많이 어려운 역할이어서 제 부족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됐고 아쉬운 부분도 그만큼 많은데 또 그만큼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한 만큼 또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져서 한 작품 해나갈 때마다 그냥 정말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고 또 제가 평소에 주변 친구들한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지향하는 모습이 있는데 좀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이게 또 연기를 할 때도 그냥 앞으로 작품을 만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제 포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작품을 만나서 연기를 할 때도 또 배우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맞아요. 네, 차곡차곡 이렇게 경험이 쌓이셔서 울림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배우가 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황보울 배우님. 네. 네, 이번에 차신부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그런데 혹시 아직 우리 영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촬영에? 예를 들어서 그럼 차신부 아니고 다른 캐릭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 황바울 배우님께서는 어떤 역할에 관심이 갔을 것 같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차신부가 사실 1순위였을 것 같고요. 아, 네. 계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미친 의사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사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좀 얼굴 외면적으로 좀 천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조금 섬뜩한 연기로 이렇게 좀 반전 있게 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그 선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반전 이미지까지 노리는 다음 영화에서는 그러한 이미지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차신부는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수연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악행에 죄의식을 또 느끼는 인물이어서 그래서 또 신부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차신부를 연기할 때 우리 황바울 배우님께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차신부 자체가 그 진짜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 자식들은 잘 자라고 정말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수연이를 만나게 돼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싸대기를 맞고 네, 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연이와의 사랑이 첫사랑이자 끝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예 진짜 신부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친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바운더리와 제 황바울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 배우 역할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가 어떤 부분들이 가장 교집합이 될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묻어나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신부 역할과 이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과 제 생각들이 조금 더 버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그럼 차신부 역할이 가장 우리 배우님께 처음부터 적합했던 네, 배역이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저는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사실 아, 네. 좀 고민이 진짜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이제 대본을 보자마자도 엄청 세기도 했고 뭐 너무 좋은 작품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설마 무당 역할을 하게 되려나? 막 이런 고민도 진짜 많이 하게 되다가 딱 봤는데 야 너 신부 역할이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부에 좀 더 착붙되려고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차신부는 조금 또 침착한 그런 캐릭터인데 실제 우리 황바울 배우님께서는 굉장히 유쾌한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역할 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좋아하는 작품이나 캐릭터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그 우리 조정석 선배님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렇게 약간 뭔가 스르륵 들어가는 어떤 자연스러움에 재밌는 것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사실 공정환 선배님이랑 지대한 선배님이 뵀는데 아, 너무 집중까지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이렇게 씬을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찐이다. 저분들 집중도가 진짜 찐이구나. 그래서 사실 지대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환 선배님과 지대한 선배님이 같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요. 네. 저도 저렇게 집중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좀 캐릭터를 파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에서는요. 찐으로 집중을 팔 수 있는 그 여장 남자. 기대해보도록.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배우님 제가 영화를 저도 봤는데요, 함께. 일상 우리 생활에서는 실제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죠. 네, 이런 법문과 주문들을 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나만의 대사를 외우는 암기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런 질문이 올 줄 몰랐네요. 사실 네. 그 명법사가 행하는 그 법문이나 이런 법경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건 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래서 이상감독님이 우선 이제 대본 필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선 접해봤고 그리고 이제 한자나 어떤 그 풀이 내용을 잘 해석을 또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자 된 일이 하나씩 다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물을 찾아서 또 이제 직접 그 법사님이나 문화님들이 하시는 그런 것도 이제 직접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과 입 밖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실제 그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실제 무당업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처음에는 그 본문 법경 그대로를 한자 그대로를 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조금 그래도 너무 난해하고 또 우리가 자막풀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중들에게 쉽게 좀 이해성 있게 좀 다가가자 해서 어문풀이 형식으로 좀 바꿔서 그 산과 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해서 풀이를 해주시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예, 조금 그 이해성을 좀 가까이 다가가고자. 네, 네. 풀이를 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많으신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리대기의 서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진 부분은 어느 부분이실까요? 네, 명법사 역할은 우선 캐릭터가 좀 상반되는 역할이죠. 그 원고명과 명법사. 근데 이제 이 무속에서 정도와 사도 이 두 가지 방향 정 반대되는 방향을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법사는 이제 정도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명은 가족의 원한과 어떤 삼친 한으로 인해서 그도 역시 무속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어떤 공부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가족의 한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도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면서 배워서 또 생각해보고 일반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했을 때 이 무속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을 다루시고 어떤 인간과 다른 세계의 어떤 그 존재와의 어떤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시는 그 무당업의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신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결국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부모만이 아니라 또 내 친구 내 지인 그런 분들의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면 또 신이 되는 것이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무섭고 막 두렵고 이런 건 이제 영화적인 기법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어떤 한 방향이 되고 그리고 신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속은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네, 결국 그렇죠. 네. 그 인간과 인간의 애환과 아픔과 고통 이것을 어떤 그 쉽게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 중상께 비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 통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요. 대중의 옆에서 따뜻하게 친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언젠가 네, 그 대중의 옆에서 따뜻하게 친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서면으로 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역할 맡고 싶으신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하고 싶은데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또 그런 제 솔직한 모습을 또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사실 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진짜 착한 놈인가 나쁜 놈인가. 근데 아까 지금 여기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 배우로서 살아가기에는 자연스러워. 그거를 다 지금 선배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연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 계속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양면성은 다 있기 때문에 네, 진정성 가지고 연기하시면 자연스러운 역할 또 맡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각의 배우분들과 감독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배우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화 바리대기 네 글자죠. 그래서 네 글자로 영화 바리대기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지대한 배우님 먼저 해볼까요? 네. 처음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다시 앞으로 네, 바리대기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여기서 어느 분이 가장 센스가 좋으신지 지금 옆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바리대기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네. 좀 봐줘라. 좀 봐줘라. 네. 지대한 배우님 좀 봐줘라. 자, 그 다음 이어서 네, 황사라 배우님. 선배님 너무 센스있게 해주셔서 이거는 딱 들었을 때 바로 든 네 글자는 네. 선물 상자였어요. 선물 상자. 네. 네. 정말 저한테 있어서 이 바리대기가 그냥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냥 열어봤을 때 열어봤더니 그냥 정말 모든 게 선물이었던 네. 네, 진짜 감독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저한테 그 현장 자체도 전부 네.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행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도 저한테는 네. 정말 선물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사랑한 것도 아닌데 황소아 배우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같이 막 뭉클해지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바울 배우님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여기 안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그냥 호러도 아니고 또 오컬트 호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것도 담고 있고 네. 또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만족하실 수 있어서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센티비 답변이셨습니다. 엄청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지현 배우님도 네 글자로 바리대기를 표현한다면? 네, 저는 바리대기를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 쿵! 내 마음 쿵! 네. 왜냐면 이제 저한테도 참 이 좋은 작품의 인연이었고 또 이 바리대기 작품을 통해서 기자님들 또 만나 뵙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먼 길 찾아오셔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관객님들도 이렇게 찾아뵙고 그건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올 여름 우리 바리대기를 보시면서 올 여름 이제 후반 안에 들어가지만 올 여름 가을 올해는 그냥 뭐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 쿵 하고 우리 바리대기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 쿵 네 글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 한 장면씩만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계속 앞뒤로 가시니까 힘들어 하셔가지고 기습적으로 황바울 배우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장면 한 장면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저번 시사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어쨌든 제가 무서웠던 건 형님한테 싸대기 맞았던 장면이 제가 저한테 가장 무서웠어요. 사실상 무서웠죠. 네. 네. 한 번에 오케이 됐어야 되는데 두 번 맞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 봐도 잘 맞았구나. 섬뜩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싸대기 맞는 장면. 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가장 무서웠던 장면 그 다음은 우리 황설아 배우님 어떤 장면이 무서우셨을까요? 좀 무서운 장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진짜 잔인한 걸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중간중간 잔인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닭이 목이 잘려가지고 얼굴이랑 몸이랑 막
따로 네,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저한테 너무 무서웠어요. 잔인했던 네. 장면.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대한 배우님 어떤 장면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무서운 장면 없으실 것 같은데. 제 얼굴 나올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네. 저만 나오면 제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무서워서. 아, 네. 제가 지대한 배우님을 실제로 오늘 처음 뵀는데 이게 키가 크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병진이 형 그 시절 생각하면서 굉장히 선한 얼굴. 나갈까요? 고맙다고 나갈까요? 네. 아니, 오늘은 끝까지 남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아, 저는 정말 그, 우리 출연했던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신 그 현장이었어요. 그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그때가, 첫 촬영이었나? 그, 타살 대, 구멍붓이라고 하죠. 그, 이제, 산 대지를 직접 잡아가지고, 아, 거기서, 네. 예, 큰 빨간 다라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큰 그릇에. 네. 거기에 이제, 빨간 실제 피와, 그리고 이제 돼지 내장, 살가죽, 이것을 그 실제 무당 선생님의 우리 그 제자 선생님께서 그때 막 하시면서 이제 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였죠. 근데 저는 제 신이 끝나서, 그거를, 제가 그 조그만 카메라로 현장 스케치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행위를 하실 때 제가 이게 너무 귀중한 장면들이니까 그 이제 스케치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렌즈로 그분이 갑자기 피가 오면 막 범벅이다가 고개를 탁 드는 순간에 제 렌즈하고 그 눈, 그분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아. 그러지 그때 이제 아까 감독이 말씀하셨던 촬영이 스탑이 된 거죠. 아, 그때가 그 순간에 그 제자분은 실제 처음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수수하고 여리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정도로 조용조용한 분이었는데 근데 실제 그 뭔가가 이게 입력이 되고 나니까 너무 다른 존재였고 그분 눈 속에 정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막 기뻐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첫 촬영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아 이거 정말 그냥 연기가 아니구나. 아, 네. 이게 진짜 실제구나. 그때 소름이 끼치고 그때부터 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네, 네 좋습니다. 전지학 배우님의 말씀처럼 정말 영화 볼 때 저도 너무 실제와 같은 그런 극판을 보고 좀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요. 네, 그만큼 고증된 연기를 보여주시느라 우리 많은 배우님들과 감독님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 영화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조윤추, 한민재, 뭐 그리고 우리 저 이강아 프로듀서님, 그 나머지 우리 촬영감독님, 조병감독님, 제가 현장에서 막내예요. 아 막내. 네, 막내가 됐어요. 우리 네. 기본 평균 나이가 뭐 거의 뭐 50대 후반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영화는 그 100억짜리, 300억짜리 블록버스터 영화도 있고 작은 저예산 영화도 있고 독립 영화도 있지만 작은 영화나 그 블록버스터 영화나 스텝 배우들이 들어가는 공과 노력과 그 에너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예산 영화지만 이 들어간 우리 스텝 배우들의 진짜 열정과 노력은 어떤 영화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혹시라도 영화가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영화 괜찮았다 그러면 지인들한테, 옆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이 영화는 내가 봐도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재밌었으면 입소문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 스스로조차도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인 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더 좋은 연기를 보답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독님, 선배님들 또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다 감사합니다. 네, 원사님께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황바영 의원님. 네, 우선 진짜 좋은 기회를 주신 또 감독님과 네, 여기 계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주연으로서 이렇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준 우리 또 배우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 계신 저기 뒤에 또 성빈호 배우도 그렇고 우리 김주경 배우도 형사 배우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애정 있게 조금 네,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현 배우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창작물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만들겠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정도가 다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하다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냉철한 비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열정을 또 봐주셔서 예쁜 마음, 고마운 마음도 한번 살짝 한번 가져주시고 저희 영화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좋은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끝인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토타임 가지고 모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과 감독님께서는 잠시만 무대 옆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장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포토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개별컷부터 진행하고 배우분들 개별컷 그리고 단체 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부터 처음 바라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님도 네, 감독님 옆으로 잠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선 가운데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스포트라이트가. 네. 고맙습니다. 네,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개별 포토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편안하게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짧지만 강렬한 모습으로 출연할 깊은 인상 남기셨던 전지학 배우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여주인공 우리 아영을 받았던 우리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네, 시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왼쪽부터 사진 왼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주시고요. 네, 촬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으로 쳐다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서신 김에요.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 살짝 들어서 주먹 한번 쥐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발이 대기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발이 대기 파이팅! 네, 파이팅만 하면 너무 또 삭막한 것 같아서요. 요즘은 하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라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바리대기 파이팅 하면 보라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리대기 파이팅! 보라트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화 바리대기 언론 배급 시사의 모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들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네, 우리 스태프분들도 나오셔서 단체 사진 지금 원하시는 분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원.